Nice Game TV.본격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롤러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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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 원래 빗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빗돌이 지금 결승 현장에서 오고 있는 길이라서 네.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화진 누나는 굳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들어오겠다고. 네. 왜? 비상시켰어. 먹으려고. 배고파. 빨리 와야지. 모르겠어요. 화진아 그렇게 빨리 뭐야? 그렇지. 너 아까 사발면이라도 먹었잖아. 아 먹어야 살죠 사람이. 아,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 물만 물만한 색깔 먹었어. 라면이 아니고 불닭볶음면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 아니었어? 불닭 아니고 저기 뭐야 열 무슨 면? 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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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면이구나. 뭐 하진 나도 1분만 하고 갈 거예요. 네. LPL 하러. 피자 먹고 가야지. 늦게 왔으면 좋겠네 피자. 빨리 시켜달라. 빨리. 근데 어차피 먹어야 피자를 우리 여기서 우리만 먹는 한 판만 시킨 거 아니라서. 아 그렇죠. 밖에 있어도 먹을 수 있어. LPL 하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굳이 왜 들어오겠다고? 아 LPL 하면서는 먹기가 좀 그렇지. 왜? 네? 그러니까 저는 LPL 할 그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쉬라고 했더니 굳이 들어오겠다고. 어차피 밖에서 피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네. 그러면 저기 수고하세요. 어디 밑장땡이. 자, 아, 오늘 롤러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은 그 내일 결승 때문에 네, 내일 다들 일찍 네. 가야 돼서 거의 몇 시까지 가야 되죠, 우리? 8시 반인가? 8시인가? 8시 반 8시 반까지? 네. 우리는 8시 반까지? 네. 네 그러면 7시에는 일어나야 최소가 아마 그렇죠? 네. 9시에 이제 그 문 열기 전에 좀 준비하고 해야 돼서 화진이는 그래 집이 거기랑은 좀 가깝잖아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는 가깝죠? 예. 네. 저도 상당히 가까운데? 아 그래? 저는 6시쯤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천에서? 네 인천 6시쯤에 나와서 인천이면 여기가 훨씬 가깝지? 훨씬 가깝죠 여기가 진짜 가깝지 여기는 한 1시간 반? 이만 가요 그지? 네 그 고속도로에서 딱 나오자마자 바로 근처가 바로 이 동네라 목동 쪽으로 빠지잖아 네. 여행 고속도로가 지하철 타면 1호선 타고 신도림에서 내리면 되니까 아 맞아 간단한데 거기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만큼을 더 간다고 생각하면 그쵸 한 6시쯤에 나올 생각입니다 지금 챔스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챔스 네. 하는 시간대라서 좀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희도 챔스를 보고 더 얘기하면 더 재밌게 네.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여건이 좀 네 저희가 내일 펑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챔스 SK텔레콤 T1 대 MVP 오존의 경기가 아 이제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진짜 이 두 팀은 엄대형 그쵸 아 이 두 팀은 정말 모르겠어 둘 다 너무 세니까 나는 캐리 그 캐리 형님이 SK 그 정균이 앞에서 SK의 3대0 승리를 예상한다 이런 말을 해서 정균이가 화가 났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응원해 준 건데 나를. 아, 그러니까. 화를 냈다고요. 아. 강키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오존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그러니까 실력적인 부분은 비슷한데 자신감이라는 게 이긴 팀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SKT1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특히 약장이 강하다는 말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아. 그런 팀일수록 본인이 졌던 팀한테는 약하거든요. 거기다가 저번 시즌 보면은 정말 파죽치듯 올라가다가 그쵸. 갑자기 1경기 딱 내주면서 완전히 멘탈이 다 무너진 듯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오 왜 그동안에 잘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이런 경기력을 한번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라인들을 봐도 탑은 뭐 무난하게 5대5로 갈 것 같고 미드에서는 이제 페이커 선수가 7대3이나 6대4 정도? 좀 유리하게 갈 거예요 페이커 몇 살이지?
페이커가 고딩. 네? 고딩 아니야 고딩? 고딩이 거의 고3인가? 고3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강키가 그 나이였으면 페이커 그냥 찢었지. 끝났지 그냥. 아유. 그 나이에 스타 얼마 잘했는데. 아 끝났지. 둘이 좀 비슷한 것도 있어. 야 노안이야. 그 좀 봐. 진짜 고등학생처럼 안 생겼어. 고등학생처럼 생겼는데? 안 생겼는데? 약간 좀 매서운 그런 게 있긴 해요. 인프가 몇 살이지? 동갑일 거예요. 아. 그게 데프트랑 그 페이커가 같은 고등학교 같은 나이로 알고 있고 거기에 동갑이 인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요. 셋 다 고3일걸요 아마? 인프는 고등학생 맞을 거예요. 고3의 전성시대인가? 네. 그래가지고 미드라인에서 페이커가 좀 유리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댄디가 커버치면서 결국은 미드도 없대요. 거기서 바텀 차이가 아마 스펠 가지 않을까. 바텀은 오전이 좀 세니까. 네 그래도 푸마드 선수는 어쨌든 약간 불안하잖아요. 약간 불안정한 물질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빵 터지지만 어쨌든 무평에 빵 터지니까 이런 게 좀 유명해가지고. 아 만두는 네. 약간 좀 특이한 서포트 공격적인 성향.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선호하니까 아무래도 마타는 정말 안정 위주의 서포트 전형적인 서포터. 네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공격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 인프 선수랑 제가 지금 숙소를 했잖아요. 걔가 항상 말하는 게 그동안 지나던 서포터가 두 명 있었는데 스모브레인이나 민구가 있었어요. 그 둘은 너무 좀 수비적인 걸 좋아해서 되게 싫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마타로 바뀌니까 마타 공격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서로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니 자이라 쓰레쉬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네 서로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이렇게. 잘 맞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지. 일단 뭐 KTB가 일단 결승에 올라간 상태죠. 그렇죠. CJ 프로스를 3대0으로 네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최초로 챔스 최초로 CJ가 없는 그러니까 CJ 홈계 팀이 없는 결승.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첫 번째 대회가 MIG 프로스 MIG 블레이즈의 집안 싸움 네. 무로 출발한 챔스 결승전. 그 다음에 썸머가 아주브 프로스 대 CJ CLG EU 이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진짜 재밌었죠. 저희 있었잖아요. 네, 같이 가서 아침부터. 와 이때 정말. 이때 이유는 천하무적이었는데 정말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봐 이런 정말 선진문물. 지금의 이유는 아 뭐 어딨어. 야 진짜 이유가 없어. 얘네 지는데 이유도 없고 이 박미경 노래 생각나네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이지로 바뀐 다음에 이게 이제 맨날 이걸 지내라고 그렇게 됐었고 이제 윈터가 낮은 소즈 대 프로스트. 네 그러면 프로스트가 진짜 대단한 게 네 번의 결승전 중에 세 번을 결승에 올라갔어요. 네. 한 번 네. 우승하고 두 번은 준우승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저번 스프링에서는 CJ 블레이즈 와 오전. 오전 블레이즈와 오전이 3대0은 사실 진짜 다들 의아했었던 의향이 아니라 다 반대로 생각했었잖아. 당연히 블레이즈가 3대0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결승을 보면 다 그래요. 다 뭔가 우리가 예측한 거가 다 빗나가요. 프로스와 블레이즈도 사실 당시 생각해보면 그렇지. 프로스가 1팀 이미지였고 블레이즈는 2팀 체제로 구축하기에 약간 뭐 숙소도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막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다들 이미지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었고, 사실이었고 그래서 MIG 블레이즈가 그래도 프로스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결승 나오고 있지만 네. 근데 뭐 프로스가 3대0으로 그냥 접으니까 저때가 네. 이제 래퍼드의 전성기. 네, 그렇죠. 그렇죠. 이때 탑 잭스 탑 50. 그렇죠. 그때도 50이 갑자기 잭스와 함께 떠오르던. 그 탑 잭스를 제가 좋아하는 다리 선수가 꿀빨다가 그걸 레퍼드 선수가 발견해가지고 한국으로 수입을 해온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아주 프로스트와 이유도 생각해 보면 2대0으로 이유가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아예 3대0 끝났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애들이. 발기래. 뭐지? 뭐지? 그거 되게 뭐야? 각성. 각성. 그렇지. 발견. 각성하고 발견. 아유, 죄송합니다. 발기도 각성 중에 하나지. 걔가 각성한 거 아니야, 걔가. 진짜 그 친구가. 이상해. 아 배고파. 지금. 아 진짜 나는 이 인드라가 불쌍하다고. 인드라가 불쌍하다고. 아. 각성하더니 3경기 3대2 이때 강키는 이유가 이긴다고 봤어? 프로스트가 이긴다고 봤어? 저 이때 오프와 관련 봤거든요. 이유가 있는 생각했어요. 이유가 저도 사실 이유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다들 이유가 그러니까
프로스트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유를 이기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지. 2대0까지가 됐을 때도 그때는 뭐 거의 끝났다, 끝났지. 끝났네. 거의 끝났었던. 근데 갑자기 3대2로 이기고. 그러니까 이때 완전히 정말 역대 최고의 결승. 아, 근데 여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 무슨 비밀? CLG 2위 미드라인 프로게 선수가 피규어 가지고 왔잖아요. 그 피규어 캐릭터가 제가 정말 싫어하는 캐릭터예요. 정말 싫어하는 회사에 정말 싫어하는 캐릭터예요. 아, 질 줄 알았지. 아까 이길 것 같았다며. 같은 거 들고 왔다. 나 진짜. 이게 뭔데? 그러니까 뭔데 궁금하다. 부스 안에 음식물 쓰레기 들고 온 거지. 그게 뭐? 카나데? 카나데 그거야? 네. 카나데? 아, 정말 정말 싫어하는 건데. 공방이야? 아니 아니요. 뭐에 카네 키라는 회사 제품 그 작품인데 네. 아 안 돼요. 쓰레기 하츠바 카나데? 아 그거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네. 그 본 사람들이 모두가 그 회사의 작품들은 모두 인생이 담겨 있다고 막 개소리 하는 거예요. 뭔 인생이야. 다 군대 안 갔다 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그게 그것 때문에 진 거다. 아 그렇지. 인생도 그런데 인생 논할까 지는 거지. 20살 먹은 청년이 무슨 인생 논해. 그게 아니, 안 되지. 그 차이였어요. 쟤도 그런 진짜 그런 비하인 수준이군요. 수준이 맞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맞는 수준으로 간 거죠. 그래서 CLG유가 준우승. 그럼 네. 어떤 피규어 정도면은? 아 글쎄요 다른 건 모르겠고 아무튼 그쪽은 안 돼요. 그쪽은 안 돼요. C와 동방 이 두 개 라인은 아. 네, 안 돼. 빨개는 페이트 아스카 이런 거겠지. 아 그럴 리가요. 아스카 같은 건 괜찮아? 아스카는 뭐야? 에반게리온? 그거 아니야? 아스카를 몰라서. 아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어. 몰라도 돼. 너 막 몰라도 돼. 이제 드라마다 줄줄 깨잖아. 아, 황금해줘 그 비유. 아이. 황금해 대사 줄줄 매고 있고. 장난 아니지. 오빠, 언니. 노래는 거. 김밥은 내가 쌀게 뭐 이거. 그러니까. 아니 뭐야? 만났어 홀준마 단준마. 몰랐어. 아 창수가 창수가 당근이. 창수가 당근이랑 맨날 그 얘기해서. 황금해줘 얼마 재밌는데. 김밥은 내가 쌀게. 그러니까 얼마 재밌는데. 음료수는 네가 싸. 원재형 앉아. 방금 이제 보지를 못해서 아 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고 소드와 프로스트 네. 이때도 보면은 3대 0 스코어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아 근데 이건 뼈가 있는 완전 무기력했어요 이때 프로스트는. 네. 뼈가 이거는 소드가 준비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트위치 이때 처음 나오고 트위치의 문제가 아니요. 그때 아마추어 중에 애니멀 닥스라고 좀 그 뭐라 그래야지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손가락이 약간 모자라서 점수 안 오는 친구가 있어요. 손가락이 모자라? 손가락이 약간 모자라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클레멘트는 자주 나오잖아. 네 그 친구가 이때 최고의 메타 생각한 게 프로스트 약점은 초식 정글러인데 초식 정글러 부수려면은 60 정글러 플러스 레네톤 오르면 이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짜와 레네톤 그대로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3연자 네. 그 전까지 합치면은 6연장과 7연장과 네. 네. 그대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니까 이 전에 그때 누구지? 네가 좋아하는 팀 아닌가? 네가 안 좋아하나? 어디 그 어디지? 좋아하는 팀 한두 개야지. 외국 팀에서 진짜 먼저 사용한 팀 있잖아요. 아 M5? 재밌 게임이 거기서 먼저 그때 그 먼저 한번 보여줬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걸 결승으로 바로 얘네가 딱 가져가지고 M5가 성공하죠. 그 눈이 있어요. 그거 바로 지고 오자마자 거기서 또 똑같은 거에 진 거라서 이때 되게 허무했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그리고 블레이즈 오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반전 다 반전이야? 그러고 3대0이 많았네. 그러니까 뜻대로 되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챔스 결승은. 그러네. 그래서 이번 결승도 뜻대로 안 될 거다. 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3대 0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망입니다. NLB 결승이요? NLB 결승뿐 아니라 챔스 결승도 마찬가지고 그 무대를 우리도 지금 이제 내일 하는 결승전에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공과 돈도 다 많이 들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정말 결승 3대 0으로 나오는 게 너무 허무하니까. 아, 저는 사실은 이 썸머 때랑 윈터 때 현장이 있었는데 윈터 때도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좀 허무하더라고. 그러니까 허무하지. 온 사람도 되게 허무하고. 네. 나는 오경이까지 가면 취해가지고 보다가 맥주 먹어서 보거든요. 욕하면 야 이놈들아 뭐하냐 말해서. 근데 오경이 가면 취하더라고. 술이 좀 돼가지고 상영이 딱 적당한데 딱 욕하고 그래가지고 앞전에 KT들 딱 이렇게 앉아있어 욕하고 보기 좀 그렇더라고. 요즘에 지금 뭐 롤펍 LOL의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 뭐야?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는 술집에서 LOL들을 대놓고 틀어준다. 그러니까 월드컵 결승할 때, 뭐 월드컵 할 때 술집 앞에 월드컵 중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대형 TV나 프로젝터로 해가지고. 그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냥 부산에서 뭐 또 크게 하고. 아니 그냥 술집에서 술집 주인이 틀어주고 여기 LOL 해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롤펍이지 뭐야? 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말이 많아. 와, 임무 장난 아니겠다. 임무 장난 아닌데? 내가 명찰 달고 와야 돼. 내 현재 티어. 티어. 아, 티어. 어떡하. 불운전 입장 금지. 불운전 입장 금지. 아니 설명서처럼 이렇게 불운전 뒤에 앉히고. 나 앞에서 기도. 앞에 앞에 애들 이제 불운전 안 됩니다. 불운전 안 됩니다. 딱 이러고. 챔프 들고 앉으고. 실버 아 실버이 들어오세요 일단. 아 실장 실버이니까. 실버이까지 허용해 줘야지. 아 지가 실버이라도 아 실버이 허용해 줘야지. 뒷자리라도 어떻게 앉아서 어떻게 바닥에라도 앉게 해줘야지. 좋은데? 그러니까. 실버 폰은?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실버 3이 내가 본 기준점이야. 그럼 2를 올라가 본 적이 있어. 그럼 돼? 아이 그거 안 되지. 현대 왜? 현대 티어가 중요한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까지 올라가 봤는데. 여기서 브론즈는 입장 금지, 실버는 말 금지. 얘 얘기도 못하게. 괜찮네. 발언권 없이. 그러니까. 챌린저 앞에서 사회보고. 골드부터 감탄사 가는. 이야. 플레이부터 임로에 가는. 괜찮네. 딱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런 롤펌의 롤의 인기가 확실히 이제 성인들한테도 인기가 많다는 게 그런 것들을 대놓고 홍보를 해서 우리 오늘 특히 오늘 이제 챔스 4강 하는데 우리 호프집에서 이걸 같이 보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거 펍 주인이 얘기하면 거기 사람 모이면 되는 거니까 장사도 잘 되겠네요. 그치 이제 근데 맥주가 무한리필이래요. 뽕으로? 응. 안주만 돈 내면 된대. 그 내가 완전 뽕 볼 수 있는데 안주 막 68,000원 말은 안주 3만원 반건조 오지고 76,000원 말인가? 괜찮은데요? 그런 게 많던데요, 진짜. 재밌겠다. 맥주 무제한 실제로 그러던데? 맥주만 먹으면 안 되나? 아, 저죠. 에이, 양심이 있어요. 양심 없어요. 되는데 맛 없지. 반건조 76,000원. 옛날에 우리 학교 앞에 그런 그 마치 고기 뷔페처럼 그렇게 맥주는 계속 이제 이런 큰 통에서 따라 먹을 수 있고. 안주를 시키면은 맥주를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있었는데 한 4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네, 맥주. 아, 손에 맞아, 그렇게 너무 그렇게 돼. 아니 그 대학생한테. 맞아. 아 대학생들이다. 차라리 술을 돈을 받고 안주를 이렇게 샐러드 파처럼 그냥 다 가져가게 하는 게 그게 남아. 술은 계속 먹게 돼 있거든. 맞아. 우리도 고기 뷔페 있었는데 7,000원에 고기 뷔페인 거야. 근데 망했어. 고기 뭐뭐 있었어? 망했어. 다 있어요. 고기 뷔페가 고등학생들이 고부가자 이러죠. 그게 고기 뷔페의 주류 말을 그 고부라고 하더라고. 고기 뷔페가 며느리 시험을 생각한 내가 늙었다 진짜. 나도 그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고부 딱 만약 고기 뷔페 있잖아. 성인 뭐 8,000원. 고등학생 12,000원. 고등학교 더 비싼 거구나.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술도 안 시켜 먹고 맞네. 고기만 배 터지게 먹고 간단 말이야. 술로 원래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술도 어느 정도 마셔야지 관계인데 고등학생이 더 비싸게 받아 고기 뷔페가. 시름부 와봐 어떻게 할 거야. 미치는 거지. 시름부 같은데 오면은. 그래 고는 한참 많이 먹는 나이에 술 한 모금도 안 먹고 고기만 잔뜩 구워가지고 먹고 가면 사장님 입장에서 남는 게 없어. 고등학생을 더 막 비싸게 받아. 고등학생이 제일 비싸. 근데 이유가 있네. 그런 거 들어보고. 어른들은 가면 술이랑 안주랑 먹다 보면 고기를 딱 먹을 만큼만 딱 먹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안주용으로 조금씩 이제 구워가지고 이제 먹게 되지. 술을 계속 먹으면서. 그러면 술 팔아서 남기고 이렇게 되는데 고딩들은 배 터지게 먹고 가면은 사장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거든. 그렇죠. 어떠하다 고기 뷔페가 맞죠? 롤퍼. 아무튼 롤퍼. 네. 아, 그래서 이제 결승이 KTB가 올라가 있고 오늘 이제 승자가 결승에 진출해서 다음 주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 토요일에서 토요일에 이제 결승이 펼쳐. 잠실에서 마찬가지로. 잠실 보조 경기장. 올림픽 보조 경기장인가? 2만석. 이야. 무료. 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게임넷에서도 근데 온게임넷에서 어쨌든 그 티켓을 배부를 하니까 VIP 티켓 막 이런 거 뿌리던데 뭐 하면은 네. 뭐 하면? 몰라 뭐 강남에 있는 무슨 올림푸스 매장 선착순 100명 뭐 VIP 뿌리고 막 방문하는 사람 그런 거 하더라고 이벤트. 더운데 뭐 굳이 가요. 철권 보세요 철권. 테켄 스트라이크 LP 보세요 LP. L을 해보고 싶으면 테켄 스트라이크 보세요. 테켄 LP 8강 1차 경기 다음 주 토요일에 펼쳐집니다. 챔스와 함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LPL도. 네. 아, 그럼요. 아야, 매주 하는 거니까요. 네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NLB 얘기를 또 해봐야죠, 그러면. 네. 그렇죠. 아, NLB가 이제 나진 소드와 나진 힐드의 4강 경기에서 3-2. 네. 나진 소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거 조금 이제 논란거리가 좀 있었죠. 네. 관전 문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관전 문제보다는 주장이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결국 실드가 5경기 때 초반에 유리했었던 상황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 나진 관계자 보진 않겠죠. 항상 제가 전제를 하고 말하는 게 완전 팬이거든요. 낮은 타임이란 말이 괜히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드가 그런 경기가 한두 번이 아니,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걸 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런 거 그렇게 하나 꼬집어서 보면 모든 LOL에 지는 팀들은 다 조작인 거예요. 그렇게 크트보드 뭐 하나 어떻게 할 거야 하나. 그 수비 논란 있었잖아. 그 이상한 수비 하는 거 있잖아. 류현진 던지는데 다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못 하니까 적지. 아무튼 뭐.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소드가 3-2로 승리를 가져갔었고요. 지니어 펠컨스 대 LGIM의 경기는, 야, LGIM 팀이 잘하는데요. 이때 진짜. 내가 분명히 개인 방송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누가 이길 거냐고, 내가 나는 LGIM이 이길 것 같더라고 얘기했는데, 채팅창에서 다 지니어 펠컨스가 이긴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나는 IM 3-1 정도 이길 줄 알았는데 3-0은 몰랐어요. 저도 IM 이길 것 같긴 했는데 3-0에다 내용까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3-1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 특히 쿠로 선수가 미드 3밴을 해도 꿈쩍도 안 하니까 너무 잘해요. 바텀도 백교가 너무 잘하고, 백교 라자가 엄청 탄탄하니까. 그래서 LGIM 이 팀과 나진 소드, 어떻게 보면은 그 블레이즈가 8강에서 나진 소드랑 붙었잖아요. 만약에 찢어져서 결승전에서 만약에 맞붙었다라고 했으면은 오히려 결승전에서 재미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소드 블레이즈가 붙었는데요. 왜냐면은 경기가 또 만약 그때처럼 일방적인 경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LGIM은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서 기세가 지금 너무 좋아서. 난 그래도 소드 블레이즈. 나 지금 말할까 말까 하고 있어서. 나도 그래도 빚도 성공하니 잘라버려야지. 그게 더 당연히 딱 매칭으로만 봤을 때는 인기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게 더 터지는데, 경기로 들어갔을 때, 경기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아, 그렇죠. 경기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3-0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내일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근데 그때 또 양상이 달라졌다면 3-0이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결승이란 무대나 블레이즈 어떤 그 시간이나 봤을 때는.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소드와 LGIM 팀. 아, 예상 한번 해볼까요 저희? 아, LGIM이 3-2로 이긴다. LGIM이 3-2. 저도 LGIM이 이기면 좋겠어요. 그럼 완전 혼돈의 바닥이 되잖아요. 몇 대면? 뭐 LGIM이 이긴다면 3-1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3-1. 쉽게 이기지는 못할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반대로 3-1 정도로 쏟아 이길 것 같아요. 아, LGIM이 3-1로 이기면은 더 재밌는 그림이겠지만. 네. 강캐스의 현실적으로는 소드가. 네. 그래도 더 그까지 전력이 더 세기 때문에. 3-1 정도로. 가진 나는? 저도 비슷해. 3-0으로 이제 소드가 이길 것 같아. 그냥 딱 그것만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본다면. 근데 이게 라인별로 다 놓고 보면은 바텀은 솔직히 저것보다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굳이 차이가 있다면 카인과 라샤 정도 사이에서 카인이 조금 더 센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차이는 미드에서 쿠로가 송선수를 잡아내면은 그 차이 메꿔져요. 근데 정글 차이가 정글 차이, 이게 라일락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라일락이 달렸어. 이게 지금 라일락 달린 거예요 지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강키가 라일락이 얼마나 잘할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긴 거야. 그 1세대 브로게임 그 오래된 라일락이 바람이 안 보여. 얼마나